안녕하세요. 메이커 교육과 발명 영재 교육의 중심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발명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기술교사모임 10월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기술교사들이 모여 교육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레이저 각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례와 크래프트지 명함 만들기 활동이 인상 깊었어요.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명센터는 학생들이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